박피디 혼날 때 여행 갔던 날 내가 이거 입고 살았던 건데 뭐야 이거? 사건이지. 뭐 이게 미끼야? 그래 무조건 미끼 그렇지. 오늘 블록이를 풍년이네. 기가 막히지? 달콤한 말투 맞죠? 맞아요. 뭐해? 하나 끊어봐. 아이씨 뭐해? 도면 모르냐? 내 채널에 올라온 거 이거 뭔 노래냐? 진또배기 부른 김민국 씨가 부른 거야. 뚝배기? 뚝배기가 아니라 진또배기. 조용필 위대한 탄생 코러스 출신이 코러스도 해줬어. 용필이 형? 조용필 씨 알아? 우리 동네도 용필이 형 널렸는데 뭔 개소리야. 런던 나이트에서 먹어주는 거 나이트 그거 런던 나이트만 나오면 스테이지로 다 나오고 그랬거든. 이거 나이트에서 먹어준다 이거. 뭐 이래갖고 야 저 봐라 저 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. 저번에 올갱이 죽는다고 낚시꾼 아니래. 올갱이도 낚시집 들고 있어? 구멍치기로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? 낚싯대 이거 잃어버려서 못 잡은 거지. 그걸로다가 했어야 돼. 이장님한테 X나 깨졌다고 잃어버려갖고. 오늘 뭔 낚시야? 박피디 만날 때 여행 갔던 낚시 온다. 야 이런 거 봤냐? 왜 이거 이게 다 뭐야? 내가 이거 입고 살았던 건데 이거 다시 꺼내서 챙겨가려니까 이 가슴이 미어진다. 너도. 왜 미어져? 죽지마 자꾸 이따 얘기할게. 농사 짓고 있네. 이게 살바란 거다. 얼마나 나오나 잘 봐. 3개 4개 5개 요즘 받침대가 받침대는 그냥 뭐 아빠타잖아. 이거 두 개만 딱 쳐놔도 느낌 있지 않냐? 뭔 느낌? 옛날 20년 전만 할 때라 뭐 알아? 야 케이스 봐봐 기가 막히지. A급이지 아까장키 그거 맨날 바르고. 아까장키가 뭐야? 그럼 봐봐 이거 뜯는 순간 40년 산들은 이거 다 한다. 진짜 오래된 거 같은데? 그럼 진공 포장 딱 해갖고 40년 딱 있었던 거. 아 이거 써야 되네. 그때 아마 노아골도 보여줬지. 다음 인증 이거잖아 가본대. 얘 이름 뭔지 알아? 뭔데? 수정 대한민국의 민물대 험악을 딱 알리던 1세대 연합대지 이게. 근데 이거 뭐 협찬이야? 한정대지 뭔 개소리야 이씨. 나 이거 있지 봐봐 쥐 마이크에다가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다 썼어. 테이프로 붙였어? 입질 정확하게 보려고. 모아놔도 이거 옛날에는 낚시꾼들 다 했다. 그때 당시에 이거 하나만 끼는 사람들은 초보자였고 두 개 딱 끼면은 고수였어. 두 개 왜 하나 끼면 초보야? 이거 하나 끼지 샘줄 딱 펴면 쭉쭉 밀리잖아. 두 개 껴볼게. 그럼 얘는 안 밀린단 말이야. 낚시대 아는 거니? 멍텅구리 그 다음에 삼봉 점점 진화를 하는 거 아니야. 벌림채비. 이게 벌림채비야? 벌렸잖아 짜 바늘 안 걸리게. 그냥 이건 엉아가 맛배기로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. 이거 다음이 이제 이봉채비로 쓴 거야. 파이프 빼면 이제 이게 이봉채비야. 멍텅구리 삼봉 벌림 그 다음에 이봉 이렇게 진화를 한 거야 이게. 미끼는? 지금이지. 지금 낚시방이 많아서 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또랑 가서 타고 산에 가서 타고 그러고 낚시했어. 지렁이 다 먹잖아 민물고기들이. 여기 하나는 엉아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. 뭐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. 와 신기하네 이거. 기가 막히네 이거. 뭐야 이거? 사건이지. 뭐 이게 미끼야? 사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쓰는 거지. 메기 잡는데 특효하냐 이거. 벌리면 이거 금방 보이잖아 이거. 바늘에다가 딱 찌르고 있으면 오래 버티는 거야. 그 미끼만하게 잘라갖고 이거를 얼려서 우리 수박 들 때 이렇게 왜 끈 있지? 그거 마냥 명주실로 이렇게 바늘에 묶어서 쓴 거야. 야 이거 메기 보면 환장한다. 이상한 메기 오늘 한 마리 잡아줄게. 옛날에 엉아랑 같이 낚시 다니는 애들 이거 쓰고 싶어서 줄 섰었다. 이봉 간지 이거. 이봉 간지가 뭐야? 닭간, 간, 어? 기린이, 간지, 이봉 간지. 어이샤, 오예. 어, 됐어. 다 던졌지? 비장의 무기 한번 또 쓰자 이거. 닭간 하나 딱 물면 끝나는 거지 뭐. 신발에도 닭간을 넣어? 피냄새 맡고 그냥 애들 환장한다 이거. 야, 여기 좋다 여기. 수박 큰 거. 오야야야 또 이거 대형 사고 준다. 이만한 거 나왔다고 또 주작이라고 삑삑거리고. 야 이거 나와야 되는데. 이봉간지 채비 안 믿어? 낚시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.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. 낚시는 인출 비상이요. 아 좋네 옛날 생각나고. 낚싯대 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배고프다. 오늘 잡히는 대로 다 잡아먹을 거니까 물고기 재산 날인 줄 말아라. 오야야야 저거 입질한다. 꿈지락 거리잖아. 그지 그지?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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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 아 더 배고파지네. 안에 반응이요? 그럼 길이 반응도 안 해 지금. 어디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. 오
오케이! 우와! 내 뱃속으로다 이거. 야, 한 마리 됐다니. 하나 헛방, 한 마리 불길, 두 개도 정신없다. 오, 또 왔어, 또 왔어. 야, 무조건 잡아야 200개, 그렇지. 우와, 오예. 오늘 블루길 풍년이네. 눈만 나온다, 눈만 나와. 포착해봐야 블루길 두 마리인데. 새똥도 약에 쓰면 없다고 잡으려고 힘들어. 하루종일 그냥 낚시해도 블루길 입질 한 번도 못 받을 때가 있어. 우리 하면서 블루길을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. 근데 아까 낚시 때 뭔 추억이 있다는 거야? 옛날에 로얄 골드 제가 그거 썼었는데 어떤 개새끼가 꼬르다가 죽게 잡고 있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가서 물어봤지. 수정 낚시 때인데 기가 막히다는 거야. 왜 이빨을 펴는 거야. 저쪽 낚시방 가면 살 수 있다고 죽을 딱 쳐가지고 기다렸단 말이야. 맨 마지막으로 간신히 사서 간신히 후배 있잖아 걔. 간신히? 얼마 주고 샀냐고. 나 이거 주고 샀다고 신나게 웃는 거야. 자기는 이거 주고 샀다는 거야. 그래갖고 낚시방 찾아갔지. 나한테 이거 이빨 펴줄 수 있잖아 낚시터에. 그 옆에 딱 있더라고. 나를 보니까 뒤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낚시방 사장 동생이 그만 의자 좀 갖고 와라. 아우 다리 지나겠다. 나 봐, 나 돌 떡대겠다 무조건. 오예. 우와 세 마리 됐지. 통발 한번 보러 가자. 따라와 빨리. 잔잔잔잔잔잔 밑장대 몇 개. 야 봐봐 봐봐 봐봐. 어? 또 블루길이야? 뭐 어떻게 하냐. 배고프면 먹어야지. 블루길밖에 없어. 메기 잡아준다며. 대충 먹자. 배고파 죽겠어. 펜타킬. 지금 봐봐. 배가 쏙 들어갔어. 버틴 거 같은데. 오늘 또 기가 막힌 거 해줄 테니까. 버피드 칼 좀 잡고 갔어? 우리 잘 안 해. 기장의 돛대도를 여기서 보여주네. 짠짠짠짠짠. 역사가 느껴지지 않냐? 다시 아우라가 있잖아. 안 닦은 거 같은데. 이걸 보여줘야 되겠네. 야채 다 쓸고 블루길 손질고. 뼈 안 발라? 햇꽃이 모르는 산꽃이. 동네에 옛날 살던 형이 하나 있거든. 엄마 생각난다고 갖다 준 게 있거든. 뭐야? 쭈꾸미. 근데 지금 금어기 아니야? 쭈꾸미? 6월달이면 금어기인데? 이거 시장 거 아니야? 시장에서 잡아서 줬나? 블루길 쭈꾸미 전 아니야? 나는 알로구나. 이거 오늘 해줄게. 오늘 보는 꽃대 반지 오픈한다. 매워? 겁나 맵지. 기가 막히지? 꽃게 안 넣네. 꽃게도 이거 시장에서 사온 거야. 그냥 튀겨 대충. 야 상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짬뽕 냄새가 나? 블루길 냄새가. 에이 소리 들어갔네. 기가 막힌다. 완성. 블루길 짬뽕 돛대 반점 오픈했다. 꽃게 블루길 쭈꾸미 다 들어갔어. 와 기가 막히네. 이건 내가 만들어도 맛있다. 블루길 길바닥에서 잡은 냉동 꽃게 시장 저 쭈꾸미 짬뽕 기가 막히네. 이게 하이라이트 이게. 이열 치열 아니냐 이거? 콩국수 그건 저리 가라 이제. 야 먹어. 이제 곧. 블루길 먹어 얼른. 쭈꾸미 좀 줘. 쭈꾸미 안 줬냐? 요리로는 뭘 할 수 없겠다. 호텔 음식 짬뽕이야. 가스깔 잘 넣었어. 근데 지금 축 늘어졌어 축. 난장에서 짬뽕 먹는 건 처음인데. 낚시 와갖고 짬뽕 끓이긴 나도 처음이다. 뭐하니까 이런 거 끓여주지. 아유 아유 좋겠다. 아유 낚시하고 배부르게 먹었으면 자는 거지.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이거. 야 이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. 좀 남의 거 같은데. 괜찮아 이놈아.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정이 있어. 시원하다. 이번에 공면 낚시와 채널에 딸내미 온다. 기가 막힌 딸내미. 누구 딸내미인데? 그 이장님 딸내미 이제 합류한다. 옛날에 얼라 때부터 내가 수제자로 키웠던 애야. 이번에 나오니까 많이 봐봐. 즐겨줍니다. 어쩜 어쩜 어쩌이요 나를 바라봐.
봐줘요. 멋있는 엉한 말.